안녕하세요. 뚝딱소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고등어 김치찜을 해볼게요. 고등어 김치찜이요. 지켜봐 주세요. 짝짝짝짝. 네, 일단 양파를요. 깔을 거예요. 밑에다 깔아주세요. 양파를 넣으면은요.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네, 쫙 펴주세요. 요새는 양파가 새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주 너무 깨끗하고 싱싱하더라고요. 신선하더라고요. 네, 햇 양파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 고등어는요, 저는 간 고등어를 할 거예요. 그냥 고등어보다 간 고등어가 더 맛있어요. 옛날에는 이 간 고등어가 되게 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삼삼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 고등어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 한 손이면 두 마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지도 않고 중간이에요. 중간짜리로.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래서 자르기만 할게요. 이렇게 들어있는 게 한 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싹 씻었거든요. 이렇게 대가리만 잘라주시고 요 옆에 이렇게 지느러미 잘라주시고 꽁지도 잘라주시고요. 세 토막을 내주세요. 네, 이렇게 세 토막이요. 이것도 잘라주시고 이것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세 토막이요. 네. 네, 이렇게 해서요. 이거 담아서요. 밑간을 좀 해줄 거예요. 네. 밑간을 해야 맛있어요. 그냥 넣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음식을 밑간을 하거든요. 맛이 천지 차이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요. 네. 고등어니까요. 매콤한 고추, 청양고추를 몇 개 넣을 거예요. 한 다섯 개 정도? 그러면 매콤해서 더 맛있어요. 청양에도 맛이 있거든요. 맛이.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 요즘 청양은요, 여름 것처럼 맵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큰 걸로 다섯 개 넣었거든요. 네.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어도 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넣으시면은 훨씬 칼칼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파는 대파도 상관없고요. 저는 오늘 쪽파가 집에 있길래 쪽파를 그냥 넣을게요. 쪽파 한 10개 돼요. 넉넉히 넣었어요. 이렇게 쪽파 넣고 네, 이제 양념이 들어갈게요. 생강요 그리고 들기름요. 들기름이 들어가야 김치가 부들부들하고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기름을 많이 사용해요. 오메가3도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요. 그러니까 식용유보다 들기름이요. 그 미림, 네, 청주, 비리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넣으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마늘요. 네, 이렇게 해서요.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주세요. 골고루 간이 배게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래야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등어 찜을 맛있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김치를요, 넓적한 거, 이파리 큰 거요. 요거를 이렇게 여섯 쪽을 냈어요. 고등어가 자르니까 여섯 쪽이잖아요. 그래서 배추도 여섯 쪽이요. 요 췌장같이 있으면은요, 췌장같이도 같이 털지 마세요. 이 무가 들어가면 더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췌장같이 있는 채로 큰 거를 여섯 개로 골랐어요. 여섯 니파리를요. 그래서 고등어를 이렇게 싸주세요. 양념도 같이요. 그래서 똘똘 말아주세요. 네. 네. 이파리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양파 위에다가 놓으시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큰 이파리만 골랐어요. 그래서 췌장아찌랑 같이 털지 마세요. 무가 들어가면 시원하고 더 맛있어요. 무채장아찌가. 네, 그래서 똘똘 말아서. 네. 너무 맛있죠. 음식도 정성이에요. 네. 예술이죠. 보쌈이에요, 보쌈. 고등어 보쌈. 네. 그래서 똘똘 말아서 해주시고요. 양념을 이렇게 다 얹어주세요. 사이사이에다요. 너무 맛있죠? 그리고 김치국물요. 김치국물 계량컵 하나요. 네, 이렇게 부어주세요. 김치 국물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저는 김장김치 국물 하나 안 버려요. 알뜰하게 다 써먹어요. 유산균도 많고요. 김치 국물이 건강에 좋으니까 하나 버리지 마세요. 다 써먹어요. 그리고 물은 계량컵 3개요. 네, 계량컵 3개를 가장자리에다 부어주세요. 국물, 양념이 씻기니까요, 가장사리에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20분 끓일 거예요. 20분 끓이고 10분 있다가 이렇게 한번 국물을 뒤집어 줄 거니까요. 일단 끓일게요. 네, 10분을 끓일게요. 잠시 후에 봬요. 네, 이제 10분이 끓었어요. 아우, 그러면 한번 국물을 위로 이렇게 얹어 주세요. 골고루요. 네. 아우, 너무 잘 끓고 있죠? 불은요, 아주 약불에다 해 놓으세요. 처음에 센 불에서 끓으면은 바로 줄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끓이면은 물만 쪼르니까요. 쪼르니까 국물이. 그러니까 이제 끓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약한 불에다가 그냥 보글보글보글 그렇게 은근히. 묵은지는요 푸르륵 끓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은근히 끓여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글보글 아주 펄펄 끓이지 마시고 보글보글 10분만 더 끓일게요. 이렇게 얹어주세요. 중간에 한번. 그래야 국물이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10분만 더 졸일게요. 이제 20분이 다 됐어요. 맛있는 찜이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설탕 한 숟갈만 넣어주세요. 설탕 한 숟가락으로 참치액 두 숟갈요. 참치액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간은 참치액으로요. 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불 끄고 후추요. 후추는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뿌려주세요. 네. 너무 맛있게 됐죠? 아, 끝내줘요. 또 한 숟갈 먹어봐야겠죠? 네. 아주 양파가 녹아가지고 국물이 달짝지근해요. 간고등어찜입니다. 김치는 좀 잘라줄게요. 아주 푹 끓어가지고요. 부들부들해요. 고등어요. 너무 맛있어. 고등어도 짜지도 않아가지고 요즘에 큰 고등어가 너무 잘 나와서요. 길게, 길게. 너무 맛있어요. 예술이에요. 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